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 4기 캠프에 참여하게 된 중학교 1학년 유정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의 주제는 1등이 아니어도 되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습 방면에서 늘 좋은 점수나 1등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로 예를 들자면 저는 학원을 장학금을 주는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학원에서 5학년 때 다녔었는데 그 학원을 다닐 때 학교에서도 조금 공부를 재밌게 했었고 그 공부하는 게 좀 흥미가 있어서 학원에서도 그거를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등이었던 아이랑 저랑 항상 한두 문제 차이로 제가 이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장학금을 받았을 때 큰 돈도 주지 않고 좋은 선물도 주지 않는데 그냥 받았다는 뿌듯함 때문에 계속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애한테 1등 자리도 뺏긴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장학금을 안 받는 학원으로 바꿨었어요. 그때 잠깐 바꿨었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성적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눈에 띌 정도로 스트레스를 덜 받았다고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었어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냥 스트레스가 학업에 되게 악영향을 많이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1등을 안 해도 되는 이유는 1등은 좀 외로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그냥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1등이랑 2등이랑 성적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서로 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1등이란 건 다들 내 밑에 있다는 거니까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외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이 스피치를 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꼭 1등이 아니어도 자기 현재 삶에 만족하고 미래에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목표가 있으면은 이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아이들을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공부를 맨날 1등을 하고 100점 맞아오고 이래도 부모님이 넌 그거밖에 못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하기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못하더라도 그냥 부모님께서 넌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주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